계산 얘기를 하면서 병원비 얘기를 하면서 카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애드립이었어요. 근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돌아서 그 진짜 갖고 싶다 카드 이러는데 제가 순간 생각을 못한 거예요. 어떤 애드립이 날아올 거라는. 그래서 당황해서 그 씬에서 NG를 되게 많이 냈던 기억이 있는데 대사도 굉장히 너무 진짜 그 뭐랄까요 현실감 넘치게 현실에 있는 그 형제들처럼 너무 현장에서도 재밌게 하셔서 뒤에서 제 얼굴이 안 잡힐 때도 웃음 참느라고 혼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. 신혜 씨가 말씀하신 그 장면 거기서 그냥 카드라는 게 없는 사람이 알어? 요것만 애드립이었고요. 알어만 애드립이었습니다. 카드 존나 갖고 싶다 이런 대사에 있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네 저는 그게 실제로 키스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아니라 아, 농담이고요. 네. 그때도 진짜 많이 웃은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 키스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형이 말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을 하면서 그때는 정석이 형이 조금은 애드립을 하셨었어요. 근데 여기 화면이 안 나왔지만 정말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요. 그때도 너무 웃겨서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